기획서를 다 썼으니까 이제 마스크팩을 하고 방정을 하도록 할게요. 어제 약속했는데 어제 못했어. 일단은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개봉을 할게요. 여러분은 이제 방송에서 처음으로 제가 안경 벗은 모습을, 아, 처음은 아니구나. 자, 안경을 벗고요. 화면 말고, 카메라 말고 화면만 줄게. 아, 이 키보드. 자, 이제 여기서 좀 인상 험악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. 자, 마스크를 이게 잘안 찢어지게 좀 살살살살 벗겨주면 돼요. 마스크팩 되게 몇년 만에 해보는 것 같아. 아니, 언제 했었나? 손 씻었어요, 얼굴하고. 원래 근데 이거 마스크팩 유효기간에 있던 걸 들었는데, 몰라. 자, 여기 코가 있고, 눈이 있는데 눈은 밖으로 뺄게요. 눈 밖으로 빼고 코 밖으로 빼고 오케이. 이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. 이어폰 잠깐 뺄게요. 여러분, 저는 지금 마스크맨이 되어 있어요. 머리 모양 지킨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. 이제 다 들었으니까 15분 동안 이제 이 마스크팩 탈의식을 하도록 할게요. 이 기름기 묻은 거 봐. 이건 이제 버려야지. 마무리는 물티슈로.
얼굴만 빨개진 것 같아. 얼굴만 빨개졌어, 이거. 어떻게. 어쨌든, 오늘 기획서 쓰고 나서 좀 대박으로 한 건 뽑았네요. 대박으로 한 건 뽑았고, 오늘 방송 이제 그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 방송의 그 마지막 곡으로는, 네, 지금 제가 노래 고르고 있는데요. 지금, 네, 아우, 마음에 드는 노래가 안 나와. 랜덤으로 돌리고 있는데. 자, 오늘 마지막 곡. 뭐 새벽 6시인데, 아 새벽 6시 되기 지금 15분 전이에요.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스텔라의 마리오네트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늦은 시간까지 새벽 해 다 뜰 때까지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지금까지 제시케이나였어요.